난제 이름만 들어도 나도 소름 돋는 애들이 있잖아. 사이코패스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먼저 소시오패스인데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도대체 뭡니까? 소시오패스는 인간의 감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동등하게 정상인과 같이 느끼죠. 감정은 느낍니다. 그러나 욕망, 성공에 대한 그 불타는 욕망이 일반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강렬하기 때문에 죄의식, 사회적인 어떠한 나의 죄의식이나 잘못된 옳고 그름이나 이러한 부분의 판단에서는 겉으로는 상당히 순진하고 착하고 올바른 엘리트처럼 위장을 하죠.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거의 사이코패스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나의 목적과 성공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경계선을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이 PD님이 네. 집안에 만약에 우환이 생겼어, 슬퍼. 그러면은 소시오패스는 너 정말 슬프겠구나. 내가 네 마음을 이해를 해. 너 정말 여기가 아플 거야. 이런 아름다운 위로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면에, 이면의 세계에서는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이런 아픔을 겪어도 싸. 하지만 또 피디님 앞에서는 친구야, 너의 아픔 내가 이해해. 가짜 위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유명인들에서도 소시오패스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비즈니스로 성공한 CEO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의 21명 중 한 명꼴로 어쩌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되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행동에서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지만 사실은 느끼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대목에서는 울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매력 있어. 색깔 굉장히 강렬해. 저 사람 되게 자기 색깔이 뚜렷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를 보내는 거는 뭐 우습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법에서 난 제 이름만 들어도 나도 소름 돋는 애들이 있잖아. 학을 뛰지만 그 사람은 평판이 되게 좋아요. 이웃들한테 물어보면 직업도 좋아, 경제적인 능력도 돼, 패션도 좋아, 그리고 거의 자기 자신을 가꿔요. 그러니까 화려한 외모, 언변, 화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쿨해 보여요. 완벽하게 나를 세팅을 할 줄 안다는 거지. 겉으로는 아주 매너가 좋지만 속으로는 거의 뭐 죽음이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그 시선들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죠. 당연히 대놓고 목에다 칼을 꽂죠. 그리고 거짓말은 기본입니다. 네네네. 자기 자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동정심을 기가 막히게 싹 끌어내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의 저 사람한테 이용 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가차없이 안면 깝니다. 아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당사자 맨투맨으로 1대1의 상태에서 하는 얘기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얘기와 저 사람이 지나치게 승부욕이 있고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을 하거나 진실성이 좀 빠질 때는 한 번 정도는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해 갈 때 우리 둘만의 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영상이나 녹음을 하죠. 그거 증거 없으면 절대 못 이겨. 전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했던 행동과 여러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다르지. 있는 사람들한테 비교를 해갖고 다른 느낌이 좀 다가온다면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를 만날 때 나의 목적이 처음에는 전혀 들키지 않지. 무엇인가 나는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고 저 사람은 냉정하게 자기 이기적인 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알아. 얘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얘가 진심으로 쇼를 하는지 알잖아. 근데 처음에는 100% 속습니다. 그리고 심리전에서 반드시 소시오패스가 이깁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요. 우린 스스로가 나는 소시오패스일까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알아요, 본인은. 본인이 알아요. 그럼. 그럼 스스로 좀 다운시키는 그 훈련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시오패스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성이야.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학명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해요. 그냥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이거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막 갔다가 살인 혐의 씌우고 죽이기 직전이고 사람을 시켜서 죽이지. 대신 난 직접 안 해. 소시오패스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죽였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말과 예와 이런 법도가 절대 통하지 않지.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머리는 비상해. 자, 오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좀 섬뜩한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면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